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 실내빙상장과 북구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국포외성을 차례로 둘러본 영상입니다. 부산 실내빙상장과 북구문화예술회관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포외성은 여기에서 앞쪽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인도교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차를 하고 이곳을 먼저 둘러보고 국포외성으로 건너갑니다. 먼저 실내 빙상장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실내 빙상장은 부산광역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빙상장에서 나와서 왼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1층에는 홍보관과 강당 등이 있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외부 계단을 따라 2층 전망대로 올라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작은 산이 국포외성입니다. 왼편에는 낙동강과 남해고속도로가 보이고 오른편에는 금정산이 보입니다. 우리는 2층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앞에 있는 계단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는 쉼터와 약간 넓은 광장이 있고요. 아래쪽에도 쉼터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언덕을 오르지 않고 바로 외성 입구 인도교 앞쪽으로 가는 숲길도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면 바로 국포외성으로 이어지는 인도교 앞입니다.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인도교를 건너서 국포외성 쪽으로 갑니다. 다리 위에서 남해고속도로와 낙동강, 그리고 기내 쪽을 바라봅니다. 다리를 건너고 오른편 언덕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니 약간 넓은 곳에 석탑과 불상이 보이네요. 불상이 있는 곳에서 오른편 비탈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비로소 성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언덕 아래 오름편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길은 없고 다시 돌아 나와야 되네요. 우리는 다시 왼편 성곽 아래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위에는 개인이 농사 짓는 곳도 있네요. 여기서 오른편으로 올라가면 성곽 안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여기는 성곽 왼쪽으로 조금 튀어나온 곳이고요. 아래쪽은 우리가 조금 전에 걸었던 길입니다. 성곽 사이 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에는 약간 넓은 초원지대가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좁은 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낙엽이 쌓인 숲속 오솔길을 따라 입구 쪽으로 나아갑니다. 올 때 도로로 빠져나오네요.